보이니까. 완전 보인던데. 개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물을 못 건너고 계속해서 이제 물길 따라서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조난당한 거구나. 네. 개 같은데? 저기 있는 거. 아, 이 귀가 뾰족한 게. 간다. 자연에서 난 것을 이제 그 견주분께서 못 발견해서 반실종 상태가 됐거나 자연 상태에서 출산되고 거기 적응하다가 저렇게 분산된 곳으로 가서 이제 혼자 정착할 수 있는 거죠. 한 2년 전에 새끼를 낳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끼가 한 마리도 없어. 근데 누가 이제 선착장 있는 데서 봤다 그러는 거야, 새끼를. 그래갖고서 우리 집 아저씨가 세 마리를 찾았어. 근데 두 마리는 못 찾았어요. 요래 생긴 애예요. 개 맞네. 똑같아. 나는 딱 봤는데 그냥 똑같네. 엄마, 너무 웃긴다. 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어쨌든 먹이 활동이 안에서 원만치 않다는 거예요. 현재 이 섬 안에는 식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바닷물이 있고 먹는 것도 보면 겨우 사람들이 남긴 쇠기나 이런 거 주워갖고 여기서 먹고 그러잖아요. 결국 안정적인 삶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. 다친 것 같은데. 나왔네. 바이바이. 저 잡힌 것 같은데? 꼬리 흔들고 있어요, 저 안에. 잡혔어, 잡혔어. 신기하다. 네, 맞아. 철랑이 새끼 맞네. 철랑이 새끼? 네. 이때 이빨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. 그래서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어쨌든 성장기를 끝났으니까 한 살 이상이겠죠. 한 살 이상인데 아직 많지 않은 나이인데 전반적인 뭐 영양 상태나 이런 건 괜찮아요. 뭐 단지 이제 아무래도 외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심장상 부분 지금 진도기 때문에 주사치료 약물 치료면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. 네. 이쁘다. 진짜 희한하게 정관해. 어릴 때 쫄랑이 모습 보는 것 같아. 철랑이랑 예쁘게 살자. 아이고. 네가 자라던 곳 동그란 섬도 앞에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자. 이뻐라.